뭐예요? 뭐긴 데이트 장소지. 왜? 인상 펴요. 농담이야. 이리 와봐요. 우와. 거봐, 좋다니까. 간만이죠, 이런 거? 네.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네. 서울 야경.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거 몇 년 만에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남편하고 데이트 안 해요? 아, 뭐. 해요, 데이트. 뭐, 집에서 맥주 마시기? TV 보기? 아니면 집에서 맥주 마시면 TV 보기? 저기 목남씨. 네.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. 내 동생보다 어린 친구라 그냥 귀엽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제 그냥 장난이라고만은 생각 못하겠어서. 이쁘잖아요. 저 야경도 여기 데려온 봉남씨 마음도 그게 그냥 이쁘게만 기쁘게만 와닿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나 이제 봉남씨가 불편해지려고 해요. 남편 때문에요? 아니요. 나 때문에요. 봉남씨 이런 행동이 그냥 호의든 가벼운 장난이든 어쨌든 나는 결혼이라는 걸 한 사람이니까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해요. 이렇게 이쁜 야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, 내가. 그럼 결혼 안 했으면요? 그랬으면 이뻤을까요? 야경? 내 호의도 누나한테 기쁘게 가서 닿았을까요? 네. 아마 무척 기뻤을 거예요, 지금. 결혼 안 했으면. 어리고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이쁜 야경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기뻐요? 어리고 잘생긴? 알잖아요, 스스로도. 어리고 잘생긴 거. 얼굴에 써있는데? 나 잘난 거 나도 안다. 나 잘생겼지? 막 그런 거. 그게 티가 나요? 네. 그럼 가끔 재수 없었겠네? 좀? 티가 나는구나. 받아요. 오늘 서점에 배달 갔다가 생각나서 샀어요. 작가들은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러잖아요. 아, 사장님한테 들었어요. 뭐 작가 같은 거 했었다고. 아, 이 소설가 좋아해요? 나 좋아하는 소설가인데. 몰라요. 나 책 같은 걸 잘 안 읽어서. 그냥 표지가 제일 예뻐서 샀어요. 나 책도 많이 안 읽고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. 단순해요, 그래서. 그러니까 나 불편해하지 마요.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, 오늘. 별 깊은 생각 없어요, 사실. 그냥 같이 일하는 누나가 귀엽고 만만해서 퇴근길에 야경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. 만만해? 스스로도 알잖아요, 만만한 거. 그래서 귀여운 것도 알고. 복수?
어, 복수. 알았어. 퇴근길에 맥주 한 잔씩 하자, 앞으로. 이제 말 놓을게. 만만한 누나니까. 내일 보자. 그렇다고 갑자기 너무 막대하시면...